정부가 꼭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, 그리고 언젠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줘야 할 돈, 일종의 빚인데요. 이 둘을 합쳐서 국가 부채라고 합니다. 지난해 이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희광호입니다. 네, 사실 2천조 원이라고 하면 가늠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우리나라 빚 그렇게 많습니까? 네, 2020년에 1980조 원대를 기록하더니 작년에는 기어코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오늘 발표된 지난해 총부채는 219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다만 이 중에 1380조 원가량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, 군인연금 지급 예정액이나 청약저축 예금 등입니다. 이 수치를 빼고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하는 빚인 국가 채무는 지난해 967조 2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무려 12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. 이를 지난해 말 주민 등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 채무는 1873만 원에 달합니다. 네, 사실 예전에는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, 그러니까 GDP 대비 40%를 넘기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,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, 코로나 때문에 빚을 좀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, 지난해엔 어땠습니까? 네, 40%를 넘어서 50%에 거의 다가섰습니다. GDP 대비 47%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3.2%포인트 올랐는데, 10년 전쯤에는 이 비율이 30%대 초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. 국채의 증가세가 특히 컸습니다. 지난해 국채는 120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937조 원까지 올랐습니다.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과 비교하면 액수로 350조 원가량, 비율로는 60% 급증했습니다.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.